다시 차영석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보 가지고 오셨을까요? 역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아파트입니다. 위치는 8호선 강동구청역 걸어서 6분, 2019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층수는 11층 건물 내 7층이고요. 방 1개, 거실, 주방, 욕실 구조로 지어집니다. 매매 금액은 2억 3,500만 원입니다. 전세 시 보증금 2억 500만 원에 실투자금 약 3천만 원 예상되고요. 월세 시엔 보증금 1천만 원, 월 90만 원, 대출 예상금액 1억 4,100만 원 안고 투자할 때 실투자금 8,400만 원으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소형 아파트를 가지고 오셨네요. 강동구 성내동에 위치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워낙 수요가 많은 소형 아파트입니다. 팀장님 입지가 정말 궁금한데요. 네, 먼저 위치를 살펴보시면요. 지하철 8호선 강동구청역을 도보 6분 거리에 이용 가능한 아파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호선도 지금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강남 지역을 접근성과 그리고 강서 지역까지도 빠르게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매물은 잠실 지역과 경계선에 있는 매물로서 잠실 생활권을 누릴 수 있고 강남에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 수요와 신혼부부까지 흡수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앞 올림픽공원이 내 집 앞마당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숲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보물권 6층 이상으로만 올라가신다면 막힌 거 없이 올림픽공원 조망까지도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둔촌동과 잠실 사이에 있어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요즘 JYP 엔터테인먼트 사옥이 성내동으로 이전함으로써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강동구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바로 이 엔젤 공방거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12호점이 오픈한 상태고 유해 업소를 정비해 다양한 카페와 공방 등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주고 유니크하고 색다른 거리를 만드는 게 기본 핵심이 되겠습니다. 본 매물 주변에는 관공서 밀집 지역이라 강동구청을 비롯해서 보건소, 경찰서, 구의회 등 관공서가 밀집되어 있어서 안전한 생활을 원하시는 분들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되고 인근에는 한강과 잠실 쇼핑몰도 지금 거리에 위치해 있고 도보로 2분 거리에 영화관도 있어서 젊은 층이 좋아할 만한 생활권을 다 갖춰져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관공서 밀집 지역이면 정말 안전한 생활 인프라가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8호선 강동구청역에서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한 아파트 만나보고 있는데요. 녹지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곳은 올림픽공원도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이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강남 4구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호재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개발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강남 4구로 불리는 강동구인 만큼 완전히 새롭고 변화되고 탈바꿈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작년 한 해 용산구 다음으로 강동구가 가장 높은 아파트값 상승률을 기록한 두 번째 지역인데요. 그만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인구 유입이 많다 보니까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것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겠습니다. 본 매물지 뒤편으로는 둔촌동 주공아파트가 재건축이 현재 한창 진행 중에 있고요. 2022년도 완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 중에 있으며 착공 발표 시에 가격 상승이 한번 이루어졌는데 완공 시엔 재건축 일대와 함께 동반 상승을 기대해볼 만한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잠실에서도 재건축이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요. 미성아파트와 진주아파트는 시공사를 선정했고 이주 및 철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잠실 이주 수요와 지가 상승까지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기대감이 높은 개발 호재이고 강동구 하면 교통 호재를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황금 노선인 9호선이 연장 개통하여 잠실 종합운동장까지 운행하던 것이 보훈병원까지 연장 운행을 인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고 또한 8호선 암사에서 남양주 별내지구까지 연장이 되면 남양주에서 강남까지도 출퇴근 시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고덕산업단지도 이미 완료가 되어 있거나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고 상일동에 자리 잡은 첨단 업무단지 역시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호재로 사람이 모이고 수요가 넘치면 부동산 가치는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개발 호재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내 앞으로 첨단 업무 복합단지가 조성되면 다양한 일자리로 인해서 임대 수요도 기대가 되고요. 또 9호선과 8호선이 연장되면 이곳 직접적으로 수혜가 기대되는 곳이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건물 특징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이기 때문에 기대가 훨씬 큰데요. 내 외부랑 또 가전 옵션들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9월 준공 완료될 물건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아파트로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더 많아질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현장에 오시면 샘플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시겠습니다. 11층까지 이루어져 있으며 내부는 넓고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습니다. 봄 매물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전열 교환기인데요. 요즘 미세먼지가 화두인 만큼 내부의 공기를 정화하는 효과와 함께 결로 현상에 좀 민감하신 분들을 위해 외부 온도와 내부 온도를 맞춰 습기라든지 결로 현상을 막아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신개념 환기 시스템을 기본 옵션으로 넣어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고 냉장고, 세탁기, 중문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최고급 원룸 구성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9월 준공을 바라보고 있는 강동구 성내동의 아파트입니다. 가격 메리트가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현재 성내동 지역 주변 원룸 아파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노후화된 아파트 또한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으로 형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신축 아파트가 귀한 지역이고 1, 2인 가구에 맞는 집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희소가치가 높은 물건이 되겠습니다. 본 매물의 매매 금액은 2억 3,500만 원이고 이 매물을 전세로 논다고 하신다면 전세 보증금 2억 500만 원이 예상이 되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시 3,000만 원, 월세 시 8,400만 원으로 투자 조건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성내동에서 아파트 정보 분석해봤습니다. 화면으로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2부 함께한 두 분의 전문가도 무료 세미나로 소통해보시죠. 그 방법 화면으로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실투자금 5천만 원 이하 핵심 투자처 바로 알기는 6월 11일 삼성중앙역 인근에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02-2077-6358번 꼭 예약하시고 참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오늘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